와, 여기서 보는 뷰 예쁘다. 네. 중정이 있네. 뭐 난주랑 네. 뭐 구피랑 천. 이게 뭔데 천이지? 장난 아닌데? 왜요? 진짜 진한데요? 맞아요. 진해요. 꾸덕. 보시고 오시는 분들은 네. 10% 할인을 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오세요! 애니멀로우 TV.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아,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아니, 그새 뭐, 아쿠아 카페를 하셨다고. 이거 뭐,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세요? 예전에 그 무한환수왕 이 영상, 그분입니다. 네. 네. 국내에서 뭐 이런 카페, 약간 ADA 감성을 낸 카페는, 아쿠아 카페는 없죠. 맞아요. 일단, 네. 네, 여기가 입구고요. 입구에는 넓자짜리 이런 어항이 하나 있고, 와서 직접 보세요.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보시고 이렇게 이제 계단을 내려가면 본진이 나오거든요. 한번 내려가 볼까요? 네, 본진 들어가시죠. 네. 야, 딱 보이는 어항. 요거는 네. 에키노도루스를 활용해서 네. 네. 최대한 자연적인 느낌을 살려냈어요. 네.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어항이 볼 게 많아서 어디로 갈까요? 그 안쪽으로 갈까요? 네, 일단 갈까요? 이쪽 입구 쪽으로 네, 들어오시죠. 이쪽. 와. 아, 저, 예. 잠시만, 잠시만. 이 장비들이 빛이 나는데? 이야. 뭐, 수댕인데요? 예, 수댕이죠. 반짝반짝 빛나야 됩니다. 멋있는. 수댕 감성. 네, 수댕 감성. 제가 뭐 커피는 잘 모르지만 이런 감성을 처음 보는데 만져도 되나요? 뭐, 만지세요. 손, 예, 따뜻합니다. 예, 추우실 때 손 녹이시면 돼요. 네. 예. 이런 거는 얼마나 하는데요? 차? 예, 중형차. 중형차. 예, 중형차. 아반떼. 아이, 쏘나타요. 예, 그거, 그 좀, 그랜저? 예. 그랜저? 예, 그 정도. 4,000? 저, 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뭔데, 천이지? 요거는 이제 우유 대피는 스팀. 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단하네요. 예. 또 대단하다기보다는. 네. 예, 그래서 커피 맛을 좋게 하는 거죠. 안정적인 추출이 돼요. 이건 뭐죠? 요거는 이제 그라인더. 원두를 갈아주는 거죠. 3,400. 네. 그 정도 하죠? 예. 하나당? 그쵸. 예. 300. 그럼 요 세 개 천이네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요까지 4,000이네? 여기 4,000을 태우셨어요, 여기. 야, 나는 아쿠아 카페 그래 돌아다녀봤지만 이거 쓰는 데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왜 이러시는 거죠? 카페니까요. 카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커피죠. 아. 네. 커피가 맛있어야 카페죠. 커피가 맛있어야 카페다. 네. 어디로 갈까 이제? 메뉴가 있어요, 여기? 네, 메뉴가 있죠. 픽업. 네, 픽업. 리플렛을 들어라. 그렇죠. 플레이스 앤 오더, 주문을 하라네요. 아, 그렇죠. 자, 네. 보니까 뭐냐 시그니처가 체인지 블랙 그린인데 네. 맛있어요? 맛있죠. 네. 여기 아까 뭐 비오톱 미모왕 있던데 네. 이거는 보라카이 여행 갔을 때 네. 그때 직접 스킨스쿠버를 하는데 이런 느낌 파란 느낌이 아니라 이런 밝은 느낌. 그죠, 바닷속은 이렇겠죠. 네, 그렇죠. 이거를 표현하고 예쁘다. 싶었어요. 네. 넘어갈게요. 네. 어디로 갈까요? 야, 잠시만. 찐이다 이 사람. 네이처, 더 밸런스 오브 네이처, ADA네. 아, 좋죠. 야, 문구가 아주. 원래 메인 수조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러려고 했는데. 네. 네. 일단 메인 수조가 여기 있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졌다. 네. 이 스토리 좀 말해. 아, 뭐 스토리. 그렇죠. 매우 큰 수조, 매우 큰 대형 수조는 어렵다. 네, 초대형 아크릴왕을 했었는데 샜어요. 네, 세가지고 그냥 일반 네. 2m10짜리 왕으로 바꿨는데 네. 이거 여러분 안 커 보이는데 2m10이거든요? 2m10에 60에 60인가?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시원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아쉽다. 그렇죠.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예쁘다. 네. 네. 좋습니다. 와서 보세요, 여러분. 더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거 뭐 정원을 만들어놨어요. 네, 물길입니다. 물길. 뭐 난주랑 네. 뭐 구피랑 뭐 메다카 상명 관상할 수 있는 그런 상명 관상에 맞는 네, 물고기 위주로 많았습니다. 여기 조인 되게 예쁘다. 네, 여기를 많이 좋아하세요. 네. 근데 이제 보통 뭐 네. 매니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네. 넘어 가죠. 아쿠아리움 먼저 물고기를 먼저 키우다가 네. 이렇게 이제 뭐 테라리움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여기는요. 네, 여기는 와비쿠사 존입니다. 와, 여기도 보는 뷰 예쁘다. 네. 이 뷰. 예. 유리와 아크릴 감성. 사실 이걸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네. 이렇게 아크릴이 튀어나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아, 여기 튀어나, 아! 네. 이렇게 저... 완전히 매립이 되는 느낌이었는데. 네. 앉으세요. 네, 공사를 하다 보니까. 네네. 벽이 이렇게 짧은지 몰랐어요. 아, 안쪽이 손님들이 살 수 있어요? 네, 그대로. 조명까지 다. 드려요. 얼마? 네, 와비쿠사는 25,000원 정도. 와비쿠사랑 거리도 살 수 있어요. 그거 해서 25,000원이에요? 거리 따로죠. 거리는 얼마예요? 거리 8,000원. 정확하게 해주세요. 25,000원, 8,000원, 33,000원. 네. 알겠습니다. 나 어항도 같이 가져가고 싶어요 하는 건 네, 가져갈 수 있어요? 25,000원. 25,000원. 33,000원에 25,000원 하면 얼마죠? 네. 58,000원인가요? 그 다음에 조명은요? 조명은 좀 비싸요. 98,000원입니다. 10만원. 네. 158,000원이면 이걸 가져갈 수 있네. 생물은 별도고. 생물 별도. 여기 물이 흐르는구나. 아, 물이 흐르죠. 네. 그리고 지금은 안개 발생기가 안 틀어져 있어서 안개가 네. 안 나오는데, 원래 안개도 나옵니다. 아, 안개. 이제 저 중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아니, 이쪽 라인이 진짜 우리 옛날 말로 간지가 나네요. 네, 간지죠. 여기는 위험은 돼요? 네, 열면 손님들 돼요.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네. 오. 아, 진짜 살아있어요? 진짜 살아있어요. 야, 중정이 있네. 네. 와서. 여기 의자가 있구나. 야, 한번 앉아볼까? 이게 아쿠아 뷰만큼 멋진데요? 이게 숲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 맞아요. 네. 야, 이거. 야, 신경을 많이 썼구나. 어디로 가? 거기도 이래? 예. 그 다음에. 이존. 이존. 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앉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라이트백 스크린인 어항은 항상 실물이 한 만 배 예쁩니다. 저기 불이 꺼졌어요. 좋았어요. 저기 엠페르 옛날에 있지 않았어요? 뉴트? 맞아요. 엠페르 뉴트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죠. 저기 있잖아요. 도순이. 여기. 네. 와, 세상에. 이거 인형인지 물어보겠다. 맞아요. 많이 물어봐요. 네. 도망 안 나와요? 도망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위로 이제 타고 계속 올라가는 습성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막아놨죠. 아, 위로 기어 올라가니까 뚜껑 위를 막아놨다? 그렇죠. 위로 막아놓은 거지. 아, 좋네요. 네. 이 어항 진짜 굉장히 예뻐요. 아담하고. 네, 라이트백 스크린이 작으면 작을수록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여기서 라이트백 스크린을 적용했을 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아봤어요. 아까 여기가 그 처음 내려왔던 길이고 거기서 좌측으로 왔으면 여기고요. 아까 우측으로 갔거든요. 네, 저희가 너무 말을 많이 했는데 좀 배고프니까 뭐 좀 먹죠. 제가 좀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커피집에 왔으니까 커피 맛을 봐야겠지? 그렇죠. 일단 주문을 할게요. 일단 요거를 다시 픽업을 해서. 픽업을 해서. 보시고. 저는요, 체인지 블랙이랑. 체인지 블랙. 체인지 그린. 체인지. 그린. 잘 드시죠? 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이스. 그 다음에 이거 다 주세요. 맛있겠다. 네. 얼마입니까? 이거 드릴게요. 아니요. 그 빨리 네. 해주세요. 빨리. 51,000원인데. 네. 주세요. 왜 손님한테 그냥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럴까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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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너 앞에 기다리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안녕히 계세요. 갖다 드릴게요. 네, 전 저 앞에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시죠. 이거를 옮기자. 이야, 오. 와, 딱 여기 앉아서, 잠시만. 먹으면. 기가 막힌데? 갖다 주실 거죠, 저기로? 네. 원래 안 갖다 주시겠지만. 원래 갖다 줘요. 아, 네. 원래 갖다 줘요? 네. 원래 갖다 드려요. 와. 하나 더 넣으셨어요. 맛있게 먹어도 돼요? 네, 드셔도 먹죠. 예, 네, 앉아서. 네. 이게 뭐 보나마나 아메리카노겠고. 아메리카노. 체인지 그린. 체인지 그린. 블랙 솔티드 카라멜 테린드 그리고 바스크 치즈 케이크 그리고 먹물 초코 크로카니슈 초코 파운드 케이크 네 얼굴에 큐브 파운드 케이크 먹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이거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오시면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네. 아, 그리고 그 얘기 해주셨어요. 이 여기가 촬영 스팟인데 손님분들도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사진 찍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맞죠?
맞아요. 어, 네. 네. 그래서 자유롭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네. 아, 좀, 좀 예. 어, 네. 그렇습니다. 블랙은 이렇게 저어서 먹습니다. 저어서요? 네. 그린은요? 그린은 아인슈페너처럼 모서리로. 모서리로? 모서리로 크림하고 라떼하고 동시에. 크림과 라떼를 동시에. 네, 동시에 먹으면 돼요. 어. 물론 처음에는 크림만 먹여줄 거예요. 와, 맛있다. 맛있죠. 진짜 맛있다. 괜히 시그니처가 아니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집 거실이면 뒤에 불 다 끄고 아, 딱 앉아가지고 이거 하나 켜고. 좋죠. 아, 좋네. 저거죠. 와, 아무 생각 없이 먹었는데 맛있는데? 뭐지? 바스크 맛있죠. 바스크 맛있어요. 맞아요. 바스크 치즈케이크. 아. 너무 맛있는데? 그렇죠. 곧 바스크 치즈케이크 맛집이 될 거예요. 만든. 아, 만든 거, 직접 만든 거. 어, 장난 아닌데? 왜요? 진짜 진한데요? 맞아요. 진해요. 꾸덕. 택배제는? 예쁘다. 이 유목 되게 비싸 보이는데? 얼마나 줬어요? 비싸죠. 잠시만, 이 어항이 2m 10이니까 이것도 2m 잖아요. 아, 요거 하나, 저거 하나. 이것도, 2개. 이것도 1000인가?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그거 반? 500! 네. 비싸요. 네. 잠시만, 2m 10짜리 라벡도 비싸겠다. 라벡도 비싸죠. 라벡은. 아, 라벡도 또 제작한 거예요. 저건 또 저 사이즈 안 팔아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비쌌던 것 같아요. 100이 네. 넘었던 것 같아요. 100이 넘는다. 네. 라이트 백스크림이 네. 대부분만. 유목 500, 라벡 100, 조명도 이거 한 150 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어항은요? 다이백으로도 한 1500원 들었네요. 모르겠어요.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비싸죠, 아무튼. 여러분, 이런 거 해도 계산을 안 할 수 있어요. 이런 아쿠아 카페. 저는 못 내겠네요. 와. 진짜 너무 좋다. 와, 이렇게 꾸덕한 치즈케이크는 오랜만이다. 자. 보시는 분들께 아니면 한 말씀 해주시죠. 자연스러운 네. 수경을 감상할 수 있는 네. 감상하면서 맛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체인지 그린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보시고 오시는 분들은 네, 10% 할인을 해드립니다. 요거 네, 캡처해서 오시면 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체인지 그린이었고요. 전 디게였습니다. 체인지 그린으로 오세요.